찾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좀 이따 나온 거 기겁해요? 농담이에요. 아, 그러네. 어떻게 하신 건가 봐. 아니, 회사에서... 출근한 지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회사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출판사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아, 어디 출판사인지 말하면 안 되나? 저도 낮에는 일하고 있어서요. 책에 처음 프로필 밑에 써놓기는 했는데 뭐 일하고 또 글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감도 4월까지 있어서 급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장편 소설을 지금 초고를 탈고를 했어요. 원래 학원 낮에 다니면서 밤에 글 쓰고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한 달이 놀아버리는 바람에 열심히 초고를 마무리를 짓고 혼자 쓰는 건 아니고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멘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완성을 했는데 언제 책으로 나올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초고는 어디로? 네? 따로 아직 초고를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럼 저희 은행나무 출판사로 한번 저희 작품이 저희 12월에 그 예술가이바 그 파티 아 맞아요? 네 이후로 네 뭐 평소에 연락 자주 안 하시나 봐요.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 기획회의 한 이후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10년의 세계로 내려왔어. 요 근래 출판 쪽에서 본 디자인이 제일 이쁩니다. 정말? 그 정도? 네. 5,900원인데 5,900원 5,900원이니까 더 깎을 것도 없죠. 스타벅스 그 프라푸치노 보다 싸요. 거의 보다 싼가? 소이라떼 정도. 아 근데 정식 약간 좀 한 분 한 분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를 안 했는데 자기소개는 여기 책에 잘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소설 쓰고 있고 동화도 쓰기도 하고요. 네, 김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사람이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있고 밤에는 꼬박꼬박 하루는 열심히 매일매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박선우라고 하고요. 요즘은 거의 못 쓰고 있어갖고 이게 작년에 쓴 원고인데 원래 하나도 안 써갖고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괴로운데 한 박자 한 번. 그런데 두 분 다 이름을 말씀 안 해주셨다는 거.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다시 해도 돼요. 아, 규민 작가님 이름을 말씀을 안 하시고요. 네. 네, 소설 쓰는 박규민입니다. 잊으신 분 없으신가요? 오성훈 작가님. 네. 네. 그... 사실 오성훈 작가님이 계셔야 여기 화사하게 사는데. 그러게요. 되게 인싸시고. 그냥 진행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그럼 기타 라이브 연주도 볼 수 있었는데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낭독회 때도 노래 부르셨죠. 맞아요. 네. 완전 근데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거를 저는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사이드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드 이런 것보다는 아웃사이드에 넣어놓고 사는 게 있고 인사이드에 넣어놓고 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 간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 게 좀 이 작품에 담겨서 독자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주제를 저희가 막 되게 시인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막 토론식으로 정했는데 그때 너무들 다들 막 하고 싶은 게 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좀 저희가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안과 밖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뭐 좀 뭐 개인적인 누가 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그냥 막연하게 어떤 둘 사이를 좀 갈라놓는 어떤 선 같은 거를 생각했고 거기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들었을 때. 네, 저도 그 토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형성이 됐고 작품을 이제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관심 갖는 주제가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가족의 어떤 가족을 이루는 바운더리 안과 밖 그런 걸 좀
녹여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미니어처하우스 작품에서도 한 17살 아이의 눈을 통해서 가족이란 게 안의 모습은 어떠하고 밖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좀 다뤄보자 했습니다. 저는 그 오성은 작가님의 작품이 첫 문장부터 엄청나요. 그날 아침 아내는 창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마치 이것은 그 카포카 변신을 버금가는 그런 첫 문장이 아닌가. 저도 오성은 작가님 작품을 추천합니다. 윤. 너무 좋아요, 이분을 개인적으로. 예, 저도 오성은 작가님 작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말씀해 주셨네요. 되게 좋았고 참 실험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정했던 거예요? 오성은 작가님 작품을 하죠. 빨리 정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아, 몰기로 했잖아요. 아까도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저는 집이라는 어떤 그런 소재? 소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 집이, 집의 서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20살이 되면서 원래 이제 가족들이랑 살던 집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본가에 가면 놀러 가는 기분이라서. 집이 어디세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어요. 홈리스 같아요.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집 가지신 분 없을 것 같아요. 맞아, 누가 집이야. 저 할게요. 네. 저는 여기 단편에서도 치매라는 소재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요양원에서 공익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험 같은 게 되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끼쳐서 치매를 소재로 한 단편 하나 또 쓰고 있고요. 그거를 문장을 찐 5월호 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네. 쓰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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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 올해 6월에 첫 소설집이 나올 예정이어서 기쁘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못 쓰고 있어갖고 6월에 나올 수 있어요? 아, 6월에 나오는 건 원래 써놓은 거니까. 아, 써놓은 게 또 있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바빠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 힘들어. 아, 네. 성은 작가님 여기서 오성은 작가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편집 좀 딱 놓고 얼굴 한번 띄워드리고 우리 중에 가장 인싸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근데 원래 아싸가 더 많대요. 인싸는 가운데 있고 아싸를 둘 인싸를 아싸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대요. 위로가 됩니다. 네. 일단은 시국인 만큼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심심하실 때 이렇게 책 보시면서 재밌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책 참 판형도 조그만 이쁘고 표지도 알록달록해서 어디 가든 들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읽어주세요.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쓰고 있으니까요. 그게 언젠가 이걸 보시는 독자분들에게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고 가끔 노래도 부르는 오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을 받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가 에세이는 두 권을 낸 적이 있는데 소설로 인쇄되어 나온 저의 첫 책이라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영철 문학평론가께서 이렇게 추천사도 써주시고 정말 격려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아주 기분이 좋았네요. 무엇보다도 저희 편집자 분들께서 저희 네 명의 신인 소설가들을 위해서 애써준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주제는 저희가 대학로에서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나온 주제인데요. 모두가 저마다 다 아웃사이드가 아니냐, 누구도 아마 인사이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글들이 나올까 고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그런 글들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즐겁게 잘 읽었고요. 저 역시도 마냥 아웃사이드다 라고 생각만 했는데 인사이드 속에도 분명히 어떠한 소설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룻밤의 꿈 같은 이야기로 좀 읽혀지길 바라고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환상담으로 읽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떠한 순간들에는 이 시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좀 일그러지는 그런 순간들을 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 아주 소설적인 풍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길 바라면서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한평생 바다 곁에서 사시고 바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다룬 그런 장편소설을 한편 쓰고 싶고요. 또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환상적인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그런 환상담을 다양하게 써내고 싶습니다.